2023년은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3주년, 한국전쟁이 정전된 지 7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이를 기념해 시카고 북서부 교회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미군 재향군인의 36초소는 내년도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한국전쟁 정전 7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로널드 화이트 사령관은 어제 데스플레인 미군 재향군인의 36초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내년도에 개최될 행사의 주요 일정을 소개하고 이번 행사가 갖는 의미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We are trying to bring that history to the youth because it's not taught in schools anymore. None of our children in schools, Korean or American, hardly know anything about World War II, and they don't know anything about Korea. So we are trying to bring that to the youth of this country, Korean and American, like I said, so that they will know that there was a struggle for democracy in that country, in Korea, and that we were there to help the Korean community, the Korean population, defeat communism so that democracy will run free. And that's what America does. 로널드 화이트 사령관은 한국 전쟁은 잊혀진 전쟁이라면서 한국 전쟁은 물론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는 어린 세대들에게 이를 반드시 제대로 알려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3일간 개최되는 내년도 기념행사에서는 한국문화공연, 한국전쟁 사진전시회, 학생들을 위한 교육 투어 등의 행사들이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일본계 이민자로 미군에 입대해 직접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에 참전했던 제임스 후쿠야마 육군소장의 강연회가 마련돼 의미를 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또 자랑스럽게 제임스 후쿠야마 소장은 일생을 바쳐 나라를 위해 희생한 인물인 만큼 가슴을 울리는 생생한 경험담을 바탕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한 희생정신이 무엇인지 일깨워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Polish Americans, Korean Americans, they're all going to be American kids. And they have to understand the history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But they also need to realize that we are all Americans. And the contribution of Korean Americans to our country has been extremely valuable. And, you know, we have people in medicine, people in education, people in technology, that has made our nation stronger. But they need to keep in mind history and not forget that. 또한 내년도 한국전쟁 정전 70주년 기념행사에서는 워싱턴 DC에 설치된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를 이곳 데스플레인에서 만나볼 수 있을 예정입니다. 행사준비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이진 교육위원은 한국전 참전 용사비를 이곳 일리노에 설치하는 것은 전무후무한 특별한 이벤트라면서 내년도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예산이 필요한 만큼 지역사회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행사의 협력단체 대표로 참석한 유권자 시카고 한인회 이사장은 이런 뜻깊은 행사에 파트너로 함께하게 돼 기쁘다면서 소감을 밝혔습니다. 특히나 우리 이민자들에 대한 또 우리 자녀들 이 세대에 대한 그 히스토리를 특히나 그 콜 같은 워가 아닌 코리안 워가 어땠다는 거를 이 세대들에게 알려줘야 되겠다는 그런 그 생각이 오늘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 그래서 내 개인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둬야 하겠다 하지만서도 우리 또 코리안 아메리칸 커뮤니티 자체에서도 이 코리안 워에 대해서 또 코리안 워 이 메모리얼 서비스나 이런 행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거기에 또 한인회가 파트너십으로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 또 영광스럽고 또 자랑스럽고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고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한 한국전쟁 정전 70주년 기념행사.
미군 제향군인의 36초소에서 한국의 역사는 물론 문화까지도 널리 알릴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들로 꾸며 선보일 예정인데요. 과연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지 벌써부터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KBC 뉴스 이소연입니다.